자두야, 너 숙제는 다 해왔어? 무슨 숙제? 알자. 미래의 꿈에 대해서 퀴즈 깨우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야! 깜빡 잊고 있었다! 나의 절친 민지야, 나한테 숙제 좀 보여주면 안 될까? 자두야, 이번 숙제는 안 돼. 자기가 원하는 미래의 꿈을 쓰는 건데 내 꿈이 너랑 같을 순 없잖아. 치, 뭐 숙제를 나만 안 해왔겠어? 애들이랑 같이 벌받지 뭐. 뭐야, 숙제를 자두만 안 해왔네? 말도 안 돼. 선생님, 설마 그럴 리가요? 숙제도 안 해온 주제에 무슨 말이 이렇게 많은 거야? 당장 뒤에 나가 손 들고 서 있어. 네. 참, 딸기가 아주 멋진 글을 써왔더구나. 딸기, 발표해볼까? 네. 무슨 대단한 꿈이길래. 저는 장차 멋진 만화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만화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지만 부모님과 어른들은 머리 나빠진다고 혹은 나쁜 내용이라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그런 점이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만화가가 되어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안심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만화를 그릴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의 만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최종 꿈입니다. 정말 멋진 꿈이다. 그래,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구나. 제자도! 어? 너도 내일은 꼭 딸기처럼 미래의 꿈에 대해서 적어오도록 해. 발표시킬 거니까 알아들었어? 네! 나의 꿈이라? 몸도 약해서 같이 잘 뛰어놀지도 않고 조용하기만 했던 딸기가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니. 아, 그러고 보니 딸기는 항상 그렇게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 그림 그릴 때가 제일 좋다는 말도 했었고. 그랬구나. 그나저나 내일은 내가 발표해야 하는데 어떻게 쓰지? 네가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쓰면 되잖아. 나? 나는... 딸기처럼 하면서 즐거운 일 없어? 즐거운 일? 그래! 축구선수가 되면 되겠다! 오른쪽으로! 이제 마지막 찬스는 운명의 순간입니다! 골입니다! 대한민국 첫 월드컵 우승입니다! 제자도 선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딸이네요! 자두야, 멋지긴 한데 축구선수 되려면 힘든 훈련도 해야 되고 음식도 편식하면 안 되고 부지런해야 한다던데. 뭐? 야, 빨리 움직이야. 기사!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 너무해. 안돼. 아무래도 축구 선수는 내 꿈이 아닌 것 같다. 언니 뭐해? 언니 숙제 중이니까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 뭐? 언니가 숙제를 한다고? 말도 안 돼! 여기 지금!
자. 다 됐다. 큰 누나, 의사 같다, 의사. 뭐? 의사? 그래, 나 의사가 될 소질이 있는 건지도 몰라. 선생님, 야,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게. 조금만 더 올려. 네, 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뭐가 괜찮다고 그래. 맨날 맨날 나랑 애기랑 위험하게 만들면서 언니가 의사가 된다고? 미미 또 어? 조금만 더 올려. 저, 선생님 왜 그래? 이 환자가 아니에요. 자두야, 와서 이거 간 좀 봐라. 네. 조금 싱거운데? 어, 그래? 그럼 소금 좀 더 넣어야겠네. 근데 엄마는 안 먹어봐? 맛보는 건 엄마보다 네가 더 나아. 네가 그쪽으론 타고났잖니. 그래? 요리사처럼? 메인 요리입니다. 자, 드셔보세요.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최고의 셰프입니다. 원더풀, 원더풀, 베리 딜리셔스, 굿 테이스트. 정말 고맙습니다. 최자두 셰프 덕분에 협상이 아주 쉽게 풀렸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최자두, 정신 차리고 밥상에 숟가락이나 챙겨놔. 저기 엄마, 나 요리사 되면 어떨까? 아이고, 와서라, 와서. 요리 만들어서 남들 주기보다 네가 더 많이 집어먹을걸? 엄마는 됐다고 본다. 어? 다른 음식 만든 거 없어? 이거야 원. 아무래도 요리사도 힘들 것 같은데. 아이, 숙제 어떻게 하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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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자두가 왔어요. 오늘 경기도 이겼다고요.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엄마, 엄마, 자두 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말만 하세요. 딸이 의사인데 다 고쳐드릴게요. 당신 대체 누구야? 네? 내가 물어볼 말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엄마. 요리사, 자두 왔어요. 오늘도 맛있는 요리 해드릴게요.
당신들은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건데? 아유, 정말. 집안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엄마! 저건 나잖아! 최자도 숙제 발표해봐. 제 꿈은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여간 몸개도 전문이야. 최자!